이번 에피소드는 빌딩 잡 프로세싱 시스템입니다. 해서 잡 프로세싱 시스템 뭐 학습 주제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하죠.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슈퍼바이저의 역할이 뭐냐? 슈퍼바이저가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슈퍼바이저라는 걸 만들었는지 그 용도. 이걸 우리가 프로그래밍 엘릭스 1.6 과목 강좌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좀더 깊이 있게 한번 슈퍼바이저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알아보자는 겁니다. 특히 리스타트 팔러시가 도대체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다이나믹 슈퍼바이저 요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핸들 컨티뉴라고 새로 나온 게 있어요. 컨티뉴 최근에 나온 겁니다. 아마 을랑 버전 21번인가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21번. 그래서 핸들 컨티뉴가 하고 있는 게 뭔지 등등을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볼 거예요. 상당히 재밌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전에 슈퍼바이즈라든가 젠서버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셨지만은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좀더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할 거예요. 자, 볼까요? 처음에 먼저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나눠서 할게요. 먼저 슈퍼바이즈가 없이 젠서버만 있는 경우, 젠서버 without 슈퍼바이저 이 경우를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다이나믹 슈퍼바이즈, 그냥 슈퍼바이저 아니라 다이나믹 슈퍼바이저를 있는 경우, 바이저 있는 경우, 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야지 좀더 쉽게 이해할,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슈퍼바이저가 없는 경우입니다. 없이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이거 슈퍼바이저 잡 러너가 있을 거예요. 만들고, 그리고 젠서버, 세 개의 젠서버가 있는 상황인데, 이잡 러버 없이 잡만 있는, 잡만 만드는 요 과정을 볼 겁니다. 먼저 이렇게 믹스 뉴 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요 타이핑 해서 이 모듈들을 다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하느냐니까 쭉 해서 introducing dynamic supervisor까지, 앞에까지 여기까지예요. 먼저 타이핑을 해보시, 타이핑 직접 한번 입력해서 여기 있는 코드들을 한번 입력을 쭉 해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샘플 코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손으로 타이핑 해봐야지 손가락이 기억을 해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좀 게으르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봤습니까? 그러면 이제 입력을 다 하셨으면은 이 코드를 한번 보죠. 먼저 이렇게 유저 젠 서버 있는 거예요. 젠 서버 있고, require log 있고, 이렇게 start link도 뭐 지금은 없다고 봐야겠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start link 얘는 슈퍼바이저가 있을 때 필요한 거지, 슈퍼바이저가 없으면 start link은 필요 없어요. 젠 서버만 있을 때는 이렇게 init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io put을 넣어뒀어요. 여러분들 입력한 데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밑으로 handle continue에도 io put을 넣어뒀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handle continue input line 이것도 빼고, 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제가 넣은 건 없네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이걸 넣은 이유가 뭐냐니까, 이 프로세스가 구동하는 이 셀프, 그래서 프로세스의 PID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구동했을 때 172번이었어요. 지금은 뭐 지워놓겠습니다. 그리고 handle continue도 이전엔 172번이었는데 지워놓고, 이렇게 한번 다 제가 구동을 시켜봤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구동을 시켜봐야겠죠. ix 들어가고, 어디냐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제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젠서버 스타트에서 요 젠서버 스타트 모듈 이름이고, 다음에 아규먼트로 펑션 워크 요저 스트럭트죠. 스트럭트에 펑션 하나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되고 있어. 오케이. 자, 오케이고, 예,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동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이닛에는 170번 들어가 있고, 핸들 캐스트도 170번, 둘다 170번이에요. 셀프는 몇 번이에요? 셀프. 벌써 구동을 해버렸네. 자,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끝났죠?
셀프는 168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잡에서 이거 뭐예요? 지워버린 거 있죠? 여기 있네. 요 스타트 링크 얘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거는 빼야 되네. 만약에 IO 인스펙터에서 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때 이 값이 PID가 170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170번이 아니죠. 셀프가 몇 번이었나요? 168번이네. 그래서 168번으로 나왔을 거예요. 168번으로 나오고 아니 얘는 170번이고 하이차. 자, 얘가 170번. 그죠? 스타트 링크가 170번이고 이니선 100 아니 168번이 아, 자. 168번이고 그리고 이니선 170번이 되고 그리고 얘도 핸들 컨티뉴 얘도 170번이 나옵니다. 그죠? 왜냐니까 핸들 컨티뉴가 바로 여기서 바로 호출했잖아요. 그래. 이닛에서 바로 호출했죠. 이닛에서 여기서 바로 호출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닛하고 같은 PID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나 끝났죠. 그죠? 자, 여기 이게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하게 우리 이전 에피소드 태스크 스타트하고 젠서버 스타트 링크하고 뭐 크게 다르게 움직이는 건 없죠. 그죠? 요 젠서버 스타트 링크. 자, 다음 예제를 볼까요? 다음 예제가 위더 슈퍼바이저에서 그래서 워커 굿잡을 주는 겁니다. 굿잡. 굿잡은 어디 있냐니까 교재 다 읽어보셨죠? 교재 다 읽어보셨을 거로 봅니다. 여기 IXEXS 여기 파일에 굿잡을 넣어뒀어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배드잡도 이렇게 넣어뒀어요. 배드잡은 에러 뜨게끔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러가 뜨면은 세 번 반복하도록 지금 잡에 구성되어 있잖아요. 코드. 여기 있는 코드는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죠? 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좀 이따 추가적으로 설명할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코드는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지금쯤이면. 자, 정리하고 이번에는 요렇게 이게 아닌데 그러네. 굿잡 맞네. 자, 굿잡 하니까 요렇게 넣고 리턴 되고 그다음에 요게 됐어요. 자, 요 부분은 어디서 끝나느냐니까 요 부분은 이미시고 그죠? 얘는 핸들 캐스트에서 끝났고 그래 두 개가 연속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봐두셔야 돼요. 이닛과 핸들 캐스트 사이에 빈틈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죠? 빈틈 없이 이닛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니까 요 이닛에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출력되는 것과 그리고 핸들 캐스트에서 요 부분이 출력되는 것 그 사이 간격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닛 넣고 바로 핸들 캐스트로 바로 나와요. 그죠? 중간에 있는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이닛의 리턴 값입니다. 요거랑 순서가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사실은 얘가 얘 핸들 캐스트란 말 위에 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쨌거나 지금 IO 과정에서 막 약간 찰나의 순간 사이에 순서가 얘와 얘가 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죠? 얘는 핸들 캐스트에 의해서 아니죠. 핸들 컨티뉴에 의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컴플리트 엑시팅. 이게 왜 나왔는지는 다 아시죠?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번에는 배더를 넣어보죠. 배더잡. 배더잡이니까 세 번 에러가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에 먼저 이렇게 넣고 똑같네. 이번에는 자, PID가 달라졌습니다. 177번이에요. 당연히 새로운 프로세스니까. 그리고 에러, 잡 에러 해서 핸들 캐스터 해서 177번 나오고 여전히 리트라이 페일드 됐고 또 리트라이 페일드 됐고 여전히 핸들 캐스터 177번이에요. 여전히 똑같은 핸들 캐스터가 지금 처음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 실패하고 난 뒤에 4번 엑시팅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왜 같은 번호가 계속 나오는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같은 번호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니까 잡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디 있나요? 이렇게 에러드 발생했단 말이에요. 에러드 발생했으면은 5초 뒤에 자기 자신에게 지금 뭔가를 리트라이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프로세서 지금 이 프로세서와
이 리트라이를 받아서 처리하는 이 프로세스, 얘는 같은 프로세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트라이 하고, 리트라이는 어디 사느냐니까 다시 컨티뉴, 다시 컨티뉴로 호출합니다. 얘를 다시 호출한단 말이에요. 다시 호출해가지고 에러 되니까 5초 뒤에 다시 이걸 하고, 그죠? 그리고 뱅글뱅글 지금 돌고 리컬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에러 되니까 5초 뒤에 리트라이를 하고, 리트라이는 다시 컨티뉴로 호출하고 해서 리컬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리컬전은 굉장히 엘릭스에서 많이 쓰이는 코딩 패턴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세번 시도하고 나머지 안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고 지금 IX는 8번으로 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뭐 따로는데 어려움이 없죠. 어려움이 없는데, 그럼 핸들 캐스트가 뭘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그냥 이걸 이만큼이 그냥 그대로 이만큼이 그대로, 글자 좀더 키울까요? 글자 크기 맞추기 정말 힘들어요. 적당한 크기 만들기가. 이 정도로 합시다. 자, 여기서 handle continue에서 이만큼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그냥 이닛에 넣어두면 될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닛과 그다음에 continue가 바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바로 연결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둘로 둘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y init 펑션이죠. init 펑션 is divided into two 펑션. 자, 첫째는 init이고, 두 번째는 handle continue 이냐 했는데, 요렇게 둘로 나누어둔 이유가, 첫 번째 이유 1번 이유는 이미시 빨리 끝나줘야 돼요. 이미시가 빨리 끝나야지 이 엘릭스 시스템 내부적으로 다음 단계 일을 진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저라든가 뭐 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젠 서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내부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in elix mechanism이라고 그럴까요? mechanism. 요거 나중에 대학 과정 가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by라고 그래요. by elix mechanism. init function should return as soon as possible. as possible. 설계 때문에 그래. 엘릭스의 설계 때문에.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는 아직 대학 과정에서 보게 됩니다. 빨리 리턴하려고 하니까 뭘 하느냐니까, 빨리 리턴하기 위해서 여기 이닛에서 요렇게 리턴을 바로 리턴하죠. 바로 리턴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continue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닛은 끝났죠, 이제. 그러니까 continue를 호출하는 순간 이닛은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이제 엘릭스 시스템 내부적으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한 또 컨티뉴가 있잖아요. 컨티뉴가 있으니까 이닛에서 미처 못한 일을 여기서 마저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엘릭스 시스템의 설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설계. 그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부적인 구성은 우리가 나중에 공부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요 모듈, 지금 핸들 컨티뉴 이 부분 있잖아요. 핸들 컨티뉴 요 부분이죠. 그다음에 런 하는 걸 이닛에만 쓰는 게 아니라 리트라이에서 다시 또 써먹고 있잖아, 재활용 코드.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 재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는 리유징이라고 이렇게 리유징 코드, some code in 이닛. 이닛에 있어. 이닛에 있어야 될, 그죠? which should be, which might be in init. init에 있었어야 할, 있었을 수도 있는 그 코드를 리유징하기 위해서 별도로 떼놓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handle continue 쓰는 거예요. 막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차차 공부하면서 우리가 더 이해의 폭을 깊이 넓혀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 외에 어려운 부분 없죠? 교재에 있는 내용들 쭉 보시면서, 여기 있는 코드 보시면은 이해 안될 만한 코드는 거의 아마 없지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코드가 있다 그러면은
우려 상황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프로그래밍 엘릭스 1.6 이전 중급 2년 차에 있는 그 과목이죠. 거기서 엘릭스 문법을 좀 더 익히고 오는 것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주석으로 처리되어 있는 코드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작성을 한 코드예요. 제가 이 코드를 작성한 이유는 뭐냐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 아랫부분에 있는 이것을 조금 더 좀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단순하게 코딩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슈퍼바이저까지 공부하고 다이나믹 슈퍼바이저까지 하고 그런 다음에 말씀 이 코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